전국을 무대로 차를 털어온 20대가 청주에서 붙잡혔습니다. 열쇠로 여는 구형차가 범행 대상이었는데 문 여는데 딱 1초면 충분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. 마스크를 쓴 남성이 주차장에 들어섭니다. 두리번거리며 차를 찾는가 싶더니 본인의 차를 열쇠로 열듯 손쉽게 차에 올라탑니다. 전국을 돌며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쳐온 21살 유모 씨가 차 문을 여는데 사용한 건 가위 하나. 열쇠 열듯 1초면 충분했습니다. 1초면 더 열까? 30, 40대는 한 것 같은데. 피해자는 최소 6년 이상 된 특정 차종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유 씨는 구형 차량들의 경우 열쇠 구멍이 닳아 열기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. 구형 차의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돌려서 키를 열 수 있게 구조가 간단하고 이런 간단한 구조가 오래 사용하면서 마모가 될 경우에는 쉽게 도구로 열 수 있는 이런 형태.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 귀중품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노렸습니다. 약 500여 차례 범행을 했다고 진술을 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0여 명으로 앞으로 여죄 수사 계속 진행.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힌 유 씨는 차량 50여 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